K리그 23라운드 김포FC와 천안시 축구단의 경기 김포솔터 축구 전용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홈팀 김포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강신명, 이슬찬, 조향기, 이강현, 이재권, 정일찬, 한혜혁 선수가 나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천안시 축구단 재종현 골키퍼, 한부성, 심동휘, 가만솔, 김평래, 김종석, 이민수, 조재철, 윤용호, 이해찬, 심광욱 선수가 나옵니다. 후에는 최근에 느낌이 조금은 아쉬워. 그렇죠. 아, 그 경기 정말 아쉬울 수밖에. 오늘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또 김포를 이끌게 됐네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천안시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김포 FC가 자리합니다. 헤딩으로 건드리면서 왼쪽 측면 수비가 우선 밖으로 처리합니다. 확실히 최근 이제 두 팀의 컨디션을 보게 된다라면 기회를 갖고 가는 김포 FC. 한희혁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펀칭 세컨볼 헤딩 호전 상황. 네. 마지막 골라인 아웃됩니다. 골킥이 선언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재종현 골키퍼가 앞쪽으로 좀 베테랑 선수로서 팀을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맞붙었었는데 이제 일단 파울이 선언되는 모습이고요. 네, 조향기의 패스 넘어졌는데 경기는 진행됩니다. 어드밴티지 중거리 슈팅. 재종현 골키퍼가 우선 안전하게 볼을 잡아냅니다. 한희혁 선수가 일단은 분위기를 가져. 이번에도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강하게 붙였습니다. 헤딩! 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용 선수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돌려놓는 장면이었고, 하지만 네. 그 전에 한희혁 선수의 프리킥이 너무나도 낮고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사실 킥이 나가는 순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천안시의 프리킥 기회 오른발로 띄워줬습니다. 뒤쪽 헤딩! 마틱! 이상우 골키퍼. 그렇죠. 지금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한 천안,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네. 좀 막아낼 수 있었던 그런 슈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갑니다. 윤영용 오른발 높게, 자수비가 헤딩으로 높게 띄웠습니다. 오른발로 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슈팅! 또 한번 팀을 구해내는 이상우 골키퍼. 직접 득점까지 만들어줬거든요. 그만큼 이제 언제든지 투입된다라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예요. 자, 김종석이 잘라 들어갑니다. 김종석 왼발 슛! 굴절되면서 머리에 맞고 왼쪽 측면까지 박스 안에서 살아나 있어요. 뒤쪽 컵백.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심광욱의 슈팅. 그렇죠. 지금 천안이 굉장히 몰아붙이는 타이밍. 주도권. 뒤쪽에서 한부성 짧게 조재철이 오른쪽, 그리고 김종석과 주고받고요. 곧바로 원터치 연결. 아, 좋아요. 자, 빠져나옵니다. 가만솔 막아냈어요. 이상우 골키퍼 또 한 번 팀을 구해냅니다. 아, 이번에 가만솔 선수의 오버래핑에 이은 이제 두 명의 선수가 키커로 준비합니다. 한희혁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 살짝 넘어갔는데 네. 아, 확실히 오늘 왼쪽에서 심동휘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천안시 상당히 신중하게 공격을 만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높게 떴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런 중거리 슈팅이 한번 나올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윤용호 선수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이제 뭐 수원이나 인천에 있을 때도 이제 네,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죠. 김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오른발로 조금 낮게 수비의 헤더.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김포FC와 천안시 축구단의 23라운드 경기, 이용 선수의 선제골과 함께 김포가 한 점차 리드합니다. 초반부터 김포가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가져가면서 네. 역습 과정에서의 한희혁 선수의 발이 계속해서 좀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악력, 네. 장악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 FC, 화면 오른쪽에 천안시 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천안에서 조재철 선수가 조금 더 유력하게 찰 것 같기는 한데요. 오른발로 짧게 내줬습니다. 김종석. 자, 오른발로 그대로 한번 슈팅을 가져갔지만 크로스바 위로 높게 떴습니다. 세컨볼을 노리는 것처럼 위치에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현재 천안시 축구단은 한 장의 교체 카드만을 사용했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이슬찬 달려갑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잘 돌아섰죠. 조향기 박스 안에서 조향기 반대편 슈팅 골! 정희찬! 아 일단은 이슬찬 선수가 앞쪽에 있었던 조향기 선수에게 이제 공간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날카로운 궤적, 그리고 조향기 선수가 상대 선수를 등지면서 잘 돌아서는 장면이 또 전방에 있는 정희찬 그리고 손석용 선수까지 너무나도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좋은 패스 연결됐고요. 중앙에서 오른발. 네. 방향이 조금 크게 벗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조재철 선수가 조금 앞쪽에서 볼을 뺀 천안에게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매경기 득점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이 나중 경기에 있어서도 천안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코너킥 높게 뛰입니다. 조재혁의 원더골. 그렇죠. 해줘야 될 선수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주는 이런 장면들 굉장히 꼭 필요한 장면이고, 골을 마련한 천안시 축구단 역시 중계방송의 묘미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조금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인데, 우선 김포FC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정희찬 아 좋아요. 슈팅! 골! 손석영!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번에도 박스 안도 좋고 예. 그러면서 오히려 또 조향기 선수에게 공간이 났었거든요. 이민수 잡아놓고 윤용호 오른발로 그대로 때렸습니다만 힘이 조금 많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런 장면에서 윤용호 선수가 앞쪽에 공간이 났다라고 판단을 했고, 다른 이제 동료 선수들이 자 양 팀의 경기는 현재 8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왼발 됐어요. 그대로 막아냈습니다. 이상호 골키퍼 또 한 번 팀을 구해내는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해찬 선수의 슈팅도 조금은 아쉬웠고 예. 아 이상호 골키퍼도 끝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금 수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고석 같은 선수들의 이제 높이를 활용할 수 있지 뭐. 자 헤딩! 네. 자 바두가 크게 되면서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쾌락의 슈팅. 아 일단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좋은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윤용호의 오른발 높고 길게 갑니다. 수비 헤더 헤딩 뒤쪽 웹타임. 자 조주영이 또 한 번 슈팅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쪽으로 열어줍니다. 심동이 아 잘 돌려놨어요. 그리고 오른발 어허 너무나 완벽한 가마차기 하지만 골대 어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에 대한 부분 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쪽으로 보내야 돼요. 네. 자 넘어졌고요. 왼발 들어갔어. 또 한 번에 말했고 엄청난 왼발 슈팅이 나옵니다. 네 일단은 그 전 장면에서의 이제 파울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왔고 예. 그리고 세컨볼 떨어지는 오늘 경기 역시나 두 팀의 맞대결 정말 많은 카드가 나오고 있고 현재 경기 시간이 이제 10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김포FC와 천안시 축구단 리그 1, 2 우승 경쟁, 정규리그 우승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승 경쟁을 치르고 있는 김포FC의 입장에서 천안시 축구단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도 현재 상당히 많은 점수차를 조금 더 벌려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승점 4점 차를 만들어주게 됐고 이제 뭐 천안과 목포 이제 경기를